예, 안녕하십니까. 함수뱅크 유성일입니다. 오늘 11월 3일입니다. 예, 밭에 나와 있는데요. 올해는, 비가 오락가락 많은 우리 농민들 마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모양입니다. 가을, 날씨는 맑고 좋은데, 그렇게 또 많이 왔던 비가 또 가을 되니까 또 가뭄 이야기가 나와요. 오늘은 토양의 토질이랄까? 예, 무슨 말이냐면은, 제가 지금 이 땅을 산 지가 지금 한 4년 그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, 그동안 엄청나게, 주위에 낙엽들하고, 뭐 산이라서 낙엽이 굉장히 많아요. 낙엽들하고 퇴비를 많이 넣었는데, 그러면 흙이 좀 깨알 구조라 그럴까요? 좀 부슬부슬하고 손으로 이렇게 찔러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, 손으로 찔러서 들어가는 거는커녕 예, 호미로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. 이런데 이렇게 작물을 심어 놓으니까 배수라든지 또 뿌리 자람이 제대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뭐 자라지도 못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자랐다 치더라도 예, 이걸 빼보면은 이렇게 거의 뭐 뿌리 상태가 좋질 않아요.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요.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캘 때 보면 뭐 손으로 파도 이렇게 그냥 뭐 쑥쑥 파지고 거기에 또 감자들 막그 고구마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거 보면은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 샘이 나기도 하던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유튜브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이런 토양을 좀 깨알 구조, 부슬부슬한 그렇게 손으로 찔러도 들어가는 구조로 만든다. 뭐 그런 소개가 있어서 그 약품을 좀 사봤어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튜브에 뭐 이렇게 써 좋습니다. 이런 거 좋습니다 해도 뭐 보면 상당히 또 써보면 막상 써보면 또 그런 효과가 안 나는 게 많아서 이것도 제가 한세 가지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이런 흙 구조를 유튜브에 소개하는 대로 그거 한번 써가지고 흙이 정말 부드러워지는지 그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같이 뭐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결과가 저는 물론이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은 예,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. 예, 이렇게 굳은 흙 자체를 이렇게 세 군데 담아 가지고 세 가지 제품을 한번 실험해 볼게요.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그 제품이 유튜브 상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라고 밝히진 않을게요. 나중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칫 또 남의 그 회사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니면 아니구나 저 스스로 그냥 그렇게만 마음으로 따지고 좋으면 좋다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세 개를 담아서 여기에 그 제조사에서 소개하는 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액을 물에 풀어서 한번 뿌려볼게요. 그래서 한달 동안 관찰해서 정말 뭐 그렇게 소개하는 대로 자랑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한 흙이 그렇게 뭐 손으로 찔러도 부석부석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겨울에도 얼지도 않을 그런 깨알 구조가 되는지 예, 그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. 이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성공을 가장 기원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겠네요. 먼저 표시를 위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.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ABC로 구분을 해놓고 요 뒤에는 살짝 제품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. 제가 잘 잊어버리거든요. 앞에는 이렇게 ABC로 표시를 해놨고, 제품, 제조사 이름은 뒤에 살짝 저만 알게 적어 놨습니다. 당초 이거를 3개를 하려 했는데, 가만 보니까 한 제품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영 아니라는 걸 알겠고,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.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실험해 보고, 한 가지는 그냥 일반 물로 한번 부어볼게요. 그래야 세 개가 비교가 될것 같네요. 자, 첫 번째
예, 첫 번째 회사 약을 먹고요. 아, 이거를 요 회사 제품이네요. 아유, 역시 냄새 독합니다. 자, 이렇게 A약 한 번 더. 예, 쓰고 남은 액변을 여기다가 작물에다가 이렇게 부어줄게요. 아, 참, 참고로 이 제품 또 좋은 점이라고 하나 소개해 놓은 게, 이거를 뿌리면은 땅속에 지렁이나 두더지, 쥐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요. 냄새가 역시 독한데 그래서 그런가 땅속에 사는 그런 해충들을 막아준다고 그러네. 자, 마지막으로 그냥 맹물만 한번 이렇게 부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자, 이렇게 해서 맹물만 부은 거 A회사 제품, B회사 제품 이렇게 구분해 놔봤어요.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 한 달이 지난 후 토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모습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,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네요. 예, 토양 개선제 뿌려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거는 A사 제품, B사 제품, 이거는 일반 그냥 물로 하는 건데, 예, 뭐 어차피 크게 기대도 안 했지만은 아직은 외견상으로는 별 변화가 없어요. 오늘 다시 또 뿌려놓고 또 계속 관찰해 볼 거예요. 사실 이렇게 실험은 하지만은 그 광고에서 보듯이 뭐 호미가 안 들어가는 그런 땅이 뭐 손이 쑥쑥 들어간다 뭐 그런 기대치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좀 흙이, 토양이 그거 광고하는 그 거기에 한 반 정도라도 좀 부드러워지면은 예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. 뭐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한다 가지고 정말 뭐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깨알 구조고 그렇게 바꾼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. 자, 만든 B약 또 한 일주일 후에 와서 또 관찰 한번 해볼게요. 예, 오늘이 11월 16일 수능일이네요. 자, 밭에 나와봤는데요.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뭐 깨알 구조로 다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, 흙발하는 거는 사실 무리예요. 그래도 어느 정도 흙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뭐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만져보고 하는데 역시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. 아직 다 딱딱하고요. 자,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한번 더 뿌려줘 보고 이제 다음 주 정도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흙을 지금 뭐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뭐 얼마나 좀 부드러워졌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깨볼 거예요. 그래서 세 개를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. 자, 오늘이 12월 23일 그 제품들 사용 효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세 번을 뿌렸는데 자, 한번 볼까요? 예, 이 제품은 뭐 상당히 좀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B 제품은 예, A 제품보다는 못해도 이것도 약간의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. 사용 안 한 거는 글쎄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 이것도 뭐 그렇게 딱딱하진 않는데 요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시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. 오해를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. 뭐 저도 이거 실험하면서 야 이거 뿌리면은 뭐 정말 뭐 진흙 그 단단한 흙이 정말 뭐 깨알처럼 푹신푹신 손으로 뭐 찔러도 들어가는 정도로 푹신푹신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 다만 어느 게 더 조금 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
이 제품 자체가 원래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약간 뭐 영양제, 영양성 뭐 그런 비료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 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양분도 공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흙도 부드럽게 할수 있는 제품, 예, 그 제품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흙이 우리 밭에도 흙이 너무 딱딱해서 안 되겠는데 뭐 아, 이 제품 쓰니까 좋다더라. 요 쓰면은 좋아지겠지. 뭐 그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은 그 업체 괜히 그 영업에 방해될 거니까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조금 괜찮은 요 제품 이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짜잔. 예, 신통방통이네요. 예,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참, 이름 외우기 쉽게 잘 지났나요? 신통방통. 적어놨듯이, 이거는 뭐, 흙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만든 목적이 아니고, 원래 목적 자체는, 적어놨듯이 특수미생물, 천연 효소제입니다. 자, 뭐, 언젠가는, 기름진 농그 토양이 될 건데, 괜히 서두르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토양 개선하는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신통방통이란 이 제품도 소개를 드렸고요. 저런 작품 쓰고 하는 것보다는 낙엽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름 양을 조금 많이 주면은 점점 더 옥토로 변해가는 시간이 빨라지겠죠. 예, 그런 의미로 실험해봤던 딱딱한 토양, 깨알 토양으로 만들기 예, 프로젝트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끝까지 봐도 별반 건지심 정보는 없죠. 예, 대도무문이라고 예,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문,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.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지고, 정해진 원칙에 따라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계속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, 이렇게 좋지 않은 흙들, 토양들, 좋은 밭으로 아마 옥토로 다 바뀌어 나갈 거예요. 자, 그때까지 여러분 화이팅! 감사합니다.